요거 요거. 와 기가 막혀. 유행용 회전을 갈게 그러면. 들어왔다! 레이스! 이건 형님 주먹? 이거 제 주먹. 완치. 오케이 깡무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 사이딩 안 할 거지 아직? 아직 오케이 이제 의지를 떠볼까? 리리리리리리리리 2일 2 시즌 챔스 공인구를 미리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리! 중! 22살 조!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디자인도 예뻐진 것 같고 그 EPL 공인구랑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축구공인 것 같은데요? EPL 공인구가 나이키죠? 그쵸. 근데 요즘 아디다스가 네. 일을 열심히 하겠죠? 왜냐 포장지만 바뀌어요. 네.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괜찮겠어요? 굳이 바뀐 것을 찾자면 자 이제 가까이 와주세요. 예전에는 네? 그냥 돌기였다면 지금은 무슨 모양의 돌기죠? 반짝반짝 작은 별인데요? 아닙니다. 불가사리. 돌기가 바뀌었다는 거는 어떤 기술적인 것도 들어간 게 아닐까요? 돌기를 좋아하네. 장갑 위에 돌기 달았다고 기술적인 부분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전 돌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축구하고 돌기 있는 것만 싫어요. 뭐 특이사항 있나요? 어?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요? 이번 챔스 결승전은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고 있어요. 내년 5월 28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 프랑스예요? 러시아. 가가지고 별들의 전쟁. 제 로망 아니 상상해봐 어때 나 울린다 자 요거 이것은 바로 UEFA 인증 마크입니다. 스티커 와우 하나 둘 셋 와 탄성 바로 밑에서 한번 찍어주세요. 와 기가 막히네 그냥 표면이 찐득찐득해요. 언제 봐도 멋있는 이 로고 어떤 뜻인가요? 모든 남자들의 로망. 그것까지만 설명합시다. 네. 자,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뒤에 가서. 레스포드 중거리니까 5샷 왕걸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주인용 회전을 갈게 그러면. 야, 아, 중거리에서 강하네. 어? 안 들어갈 것 같지 근데 우회전이 한 번은 내 말도 안 듣고 너 말도 안 들어. 야 지금 그 타이밍 떴다. 어떻게 괜찮아? 아이 문제 없습니다. 3샷 노 골. 들어왔다. 왕골! 아, 레스포! 선물이다! 와우! 레스포! 와우! 왜?
뭔가 오고 있어요. 뭐? 헬로, my name is New Year. 어, 야! 들려! 와! 아! 와! 래시포드. 와! 와! 아! He's loser. I am champion. I am soccer king. 샘슨은 저한테 과분합니다. 유로파 공인구. 와! 유로파 공인구. 긴장해야 되겠네. 컴온 야스 오라이트 뭐라고? 오라이트 와와 만족하세요? 아니라는데요 이거? 완전 못한다는데? 다시 할게요 그럼. 제대로 올라가서.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죠. 페널티 아크존은 JK 슈팅존. 그냥 갔다 할래? 길거리는? 어? 대결 한번 가보시죠 이제. 알았다 해. 또. 목숨 걸고 합니다. 나리. 오. 오, 예스. 오. 오 마이 갓. 오. 피니시. 이제 진짜. 오케이 이제 2라운드 고. 2라운드. 오케이. 집중해서 한번. 피니시! 피니시! 진짜 마지막 라운드. 알았어, 해. 고. 이거 지면은 끝. 알았어, 해. 칩샷. 아, 칩샷! 와! 자, 마지막 우회전으로 장식하겠습니다. 안 보고. 사실 밑으로 공은 보고 있습니다. 이 유로파 공인구는 깃털같이 가벼운 느낌? 그리고 이 챔스 공인구는 삼겹살같이 묵직한 느낌. 약간 이거는 배구공 차는 느낌이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약간 농구공 차는 느낌이었어. 정확합니다. 약간 물 주먹, 이건 불 주먹. 그렇지. 이건 형님 주먹, 이거 제 주먹. 완치. 오케이 코어 실은. 둘 다 오른쪽입니다. 발 벌리면 안 돼요. 네. 자 과연 이 친구가 돌 주먹인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어를 보면 알아요. 3, 2, 1. 똥물 주먹. 체육 시간에 배구공을 찼을 때. 공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막 후!
만화 같이 그렇지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흔들리잖아. 그렇죠. 딱 그래요. 그래서 유로파에 출전한 선수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무회전이 제격이다. 그리고 이 공은 제가 봤을 때 근거리에서 감차를 해봤잖아요. 네. 감차, 탑스핀, 공을 회전을 먹여서 일관성 있는 슛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 EPL 공인구랑 또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제일 묵직한 건 이제 EPL 공인구, 그 다음에 챔스 공, 그 다음에 이 유로파. 유로파. 이 공의 가격대 아시나요? 한 15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뭐 10만 원 초반에서 중반. 네. 이리저리 합니다. 네. 검색을 잘 하시면요. 네. 20만 원 있다. 네. 어떤 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만 원을 받아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축구공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살 것 같아.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과연 JK의 선택은? 역시 남자는 챔스죠. 나는 EPL로 가겠습니다.